삼촌. 응? 방금 나간 아저씨 아는 분이세요? 아니, 왜? 꼭 친구 아빠 같아서요. 정말 배아리 같았다니까? 야, 아니 그럴 리가 있냐? 이 세상에 닮은 사람이 한둘이야? 야, 그래도 너무 닮았더라. 혹시 배아니 아닐까? 에이, 아니겠지. 배아니가 누구야? 5학년 때 우리 친구인데, 아니 미국으로 이민 갔거든. 야, 아니 왔으면 우리한테 제일 먼저 연락할 텐데, 아니 너 같으면 안 그러겠어? 그렇지? 그러고 보니까 정말 보고 싶어진다. 사실 몇 달 동안 편지도 못했잖아. 어서 와라. 다른 애들은? 너희들 혹시 배아니한테 무슨 연락 없었니? 저 얼마예요? 몇개 먹었지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여섯 개니까 3,000원. 예? 왜 이렇게 비싸요? 비싸긴 뭐가 비싸야. 겨울 한천 장사인데. 저 아줌마. 제가 외국에서 와서 한국 돈은 2,000원밖에 없는데요. 뭐야? 아줌마, 여기 1,000원까지 2,000원이에요. 그래서 그냥 줬어? 괜찮다는데 자꾸 갚겠다고 해서 이따 이모네 분식집으로 오라고 그랬어. 별 희한한 녀석 다 있네. 하여튼 외국 갔다 하면 목에다 힘 주고 다니는 거 그거 언제 없어지냐? 아차, 너 배아니한테 전화했어? 깜빡했네. 전화해봤는데 외국 여자가 봤더니 아니래. 우리 엄마가 대신 말해줬거든. 그럼 전화번호 바뀐 거야? 글쎄. 야, 나 걔 만날 시간 다 됐다. 같이 갈래? 아차! 아차! 얘 무슨 내게 사람이 그렇게 많니? 장장 3시간을 기다렸네. 아우 짐 빠져. 야, 주문 받았니? 아니야. 자, 뭐 드실래요? 어머, 가만. 너 배아니 맞지? 이모. 어머, 너 이민 갔잖아. 어머, 언제 왔어? 나 병이한테 아무 얘기도 못 들었는데. 빨리 대자. 병이야. 배아나. 미안아! 아, 미안아! 언제 왔어? 왔으면 연락을 했었어야지. 미안아! 지훈아! 살아있었구나. 짜식. 퉁퉁한 건 여자라네. 야, 앉아! 야, 이 집도 많이 변했다. 야, 먹자. 먹어. 옛날 생각난다. 야, 이게 얼마 만이냐? 근데 왜 아버지도 연락 안 했어? 어떻게 오게 된 거야? 연락하려고 했는데 워낙 정신이 없어서. 사촌 누나 결혼식이 있거든. 마침 나도 방학이고 해서
공원에서 며칠 못 봤다 가려고 그래. 야, 근데 지훈이랑 너희들 여전하냐? 나도 전화 까는 바람에 그렇게 오기가 쉽지 않더라. 아니, 우리도 잘못이지 뭐. 아, 참. 너 혹시 어제 지하철 안 타냐? 어? 아니? 왜? 너랑 똑같애를 봤는데. 맞아, 옷도 이 옷이었던 것 같은데. 아유, 아니야. 니네 아빠 혹시 우리 삼촌 금은방 오시지 않으셨니? 우리 아버지가 금은방을? 아니? 봐, 내가 아니랬잖아. 그래, 아버지 사업 잘 되시니? 왜 우리 한번 부르신다고 그러셨잖아. 그럼 잘 되시지. 여름에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하나 더 오픈하셨거든. 다섯 개나 되니까 좀 바쁘시지. 컨스트? 아니, 그게 뭔데? 아, 왜 있잖아, 편의점. 아~ 와, 그럼 되게 부자네. 야, 뭐 이럴 게 아니라 어디 가자. 아, 사실 난 금방 가봐야 돼. 약속이 있어. 뭐? 어디 가는데? 고문에 가봐야 돼. 내일 아침에 연락할게. 아, 진짜 오랜만에 만났는데. 내일 아침에 전화할게. 늦어서 그래. 미안하다. 내일 보자.